호조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20년이 넘은 스틸 욕조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벗겨지고 누런 자국이 있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저런 자국을 지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탄산소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이것을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팔팔 끓는 물을 저기다가 부어서 베이킹소다도 발라보고 나중에 과탄산소다하고 약간 세제를 섞어서 닦아보기도 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았을까요? 이 욕조를 싹 철거하고 새로운 욕조를 설치할까요? 그렇다면 이 타일 전부 다 제거하고 욕조도 새 것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외관 하시는 분도 불러야 되고 타일 하시는 분도 불러야 하고 작업이 크죠.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될까요? 대략 1000불, 2000불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욕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단돈 2, 30불이면 새 욕조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흔한 뭐 무슨 세제로 닦아라, 무슨 세제로 닦아라 아닙니다. 이것을 새 욕조로 코팅해 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욕조를 샌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욕조가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제가 욕조에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샌딩을 해줄 텐데 샌딩은 그렇게 아주 많이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노멀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60번, 100번, 150번을 가지고 표면만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런 샌딩 머신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샌딩 머신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거하고 샌딩 머신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오늘 효율적인 샌딩 머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딩이 끝나면 진공 청소기나 이렇게 부드러운 붓을 이용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물질이 있다면 그 이물질로 인해서 요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샌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욕조를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약간 우들투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샌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에는 정말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덩어리 전혀 없게. 자, 이제부터는 잘 섞은 코팅제를 가지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칠해 나올 겁니다. 자, 이때는 붓이나 롤러로 칠해도 되는데 개인 기호에 따라서 붓이 편하신 분들은 붓을 쓰시고 롤러가 편하신 분은 롤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날 청소를 다 마치고 붓으로 1차 페인트 칠을 하고 오늘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마감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하고 새 욕조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 페인트 칠해놓으면 벗겨진다, 나중에 욕조를 결국은 교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것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에폭시하고 경화제를 써서 굳으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나중에 굳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누렇던 때가 아주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완전히 새 욕조처럼 변했습니다. 자, 이게 붓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사용하기까지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완전히 붓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페인트는 욕조에다 칠을 하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나면은 점점 더 보기 싫어지는데, 이 코팅제는 굳어버리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욕조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두드려 보겠습니다. 들리시죠? 페인트라면 아마 둔탁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이 표면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표면이 유리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욕조 버리지 마시고 뜯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20-30불 정도로 새 욕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멋진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